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올리는 날이 아닌데 사실은 공방분이 또 새로운 수제 공방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좀 짧게 좀 찍습니다. 천천히 봐주시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화분은 봄날의 공방분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도예를 전공하신 사장님이 만드시는 화분이에요. 요거는 보시면은 개당 10,000원짜리고요. 손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화분입니다. 제가 종이컵 한번 넣어서 비교해 드릴게요. 요런 사이즈예요. 콩분은 아니고,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입구 사이즈 이렇게 재보면은 7cm 나옵니다. 6.5 정도 나옵니다. 6.5 나오는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조금 큰 애는 7cm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요거 작은 애도 6cm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제 공방이기 때문에, 공방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개당 10,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차선 보이는 애들입니다. 봄날의 공방이에요. 요거는 또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신 사장님이 만드신 화분이라서 그런지 이게 지금 빈티지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 깔끔하고 막 이렇게 이렇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화분입니다. 이렇게 자연미를 강조한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 심어놓으면 질리지 않고 오래 볼수 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 6개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봐주세요. 딱 들었을 때손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개당 10,000원씩입니다. 여기 홈을 다 파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위에 큰 사이즈 가겠습니다. 요거는 2만 원짜리예요. 한 개당 2만 원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나오고요. 높이는 한 6.5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얘는 조금 작네요, 입구가. 얘는 7.5 정도 나오고요. 대신 키가 커요. 얘는 한 8cm 정도, 8.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었습니다. 세개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한번 봐주세요. 좀 자연미가 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자연스럽죠? 이런 화분입니다. 제가 종이컵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런 화분입니다.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세개 6만 원입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네, 색 굉장히 상당히 자연스러운 화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요거 세 개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요거 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안에다 보석을 붙이셨어요. 뭐 스와로스키를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사이즈는 큰 분입니다. 요거는 한 개당 3만 원짜리고요. 두 개씩 제가 묶었습니다. 두개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한11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11이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이컵 한번 놔볼게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를 강조한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 한 개당 3만 원씩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홈을 파가지고 채색을 다 하셨어요. 네, 이런 분입니다.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5번 두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6만 원 갈게요. 5번이요. 5번도 색감 보면은 색감이 이런 분입니다. 자연스럽고 지금 빈티지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뭐 깔끔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어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가 있는 요 6번입니다. 6번 요런 사이즈고요. 얘는 입구가 큰 대신에 키가 조금 작네요. 낮네요. 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한 10, 11 거의 다 나옵니다.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입구가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구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컵 비교했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두개 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봄날의 공방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인공방 가겠습니다. 다인공방 저렇게 또 예쁘죠?
굉장히 뭐랄까 자연미도 있으면서 화분이 단단한 그런 화분입니다. 어, 얘가 3만원짜리고요. 얘가 28,000원짜리야. 3만원, 28,000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볼까요? 내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 9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내경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한 7.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를 묶겠습니다. 두 개 묶어서 요거 58,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주물럭 화분이에요. 촉파기 주물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이렇게 화려한 장미하고 또 이런 분하고 제가 엮어봤어요. 뭐 입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8cm 보시면 되고요. 얘가 3만원짜리입니다. 또 요거는 28,000원짜리는 요것도 8cm 나오네요. 키가 얘가 더 크죠?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것도 58,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자그마한 분이에요. 이건 작은 분입니다. 작은 분 두 개 묶어서 24,000원 갈게요. 한 개당 12,000원씩이에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입고 보겠습니다. 입고 7cm 나오고요. 얘는 조금 작을 것 같으네요. 내경입니다. 이거는 5cm 나오고요. 높이 이런 분입니다. 높이는 7cm 보시면 되고요. 얘도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24,000원 가겠습니다. 빨간 포트 조그만 애들 하나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좀 사이즈가 있는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더 나은 공방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제가 번호를 따로따로 매겼어요. 10번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낱개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이요.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15.5 정도 보시면 되세요. 한 15 정도 보셔도 돼요. 15.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높이도 한 15 보시면 돼요.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요거 15 나오고요. 얘는 키가 약간 작은 것 같으네요. 13.5 나옵니다. 얘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또 12.5 나오고요. 대신 얘 입구가 크네요. 얘는 좀 커 보이네요. 16 나옵니다. 높이가 낮으면 입구가 좀 더 크답니다. 입구가 지금 이게 크네요. 조금요. 한 1인치 정도 크네요. 네, 개당 3만원씩이고요. 요거는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네,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당 3만원씩입니다. 더 나은 공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가성비 진짜 좋은 그런 분 가겠습니다. 네,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가성비가 참 좋아요. 한 개당 18,000원씩이고요. 제가 두 개씩 묶었습니다.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늘어진 애들도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에 36,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 13 보시면 되세요. 입구 한 13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7.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두 개에 36,000원 갈게요. 15번이고요. 같은 꽃끼리 묶었습니다. 이렇게 핑크하고 이건 보라예요. 또 요거 16번은 이런 무늬로 엮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36,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큼직해서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종이컵을 이렇게 나오면은 대충 가르밍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사이즈입니다. 36,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번 휴식공방 갈게요. 17번은 휴식공방분입니다. 개당 24,000원짜리고요. 요건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보라고요. 요거 보라 색깔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가 한 12 정도 나옵니다. 입구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1.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보라, 노랑, 파랑, 빨강, 아이보리, 흰색이라 아이보리고요. 요걸 5개를 다 하면 12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 분을 하나 서비스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 큼직한 애입니다. 얘도 사이즈가 입구가 12 나오는 애예요. 요런 애 서비스 하겠습니다. 낱개 판매 가능하세요. 색깔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개당 24,000원입니다. 여기다 창이나 군생들 심어 놓으면 아주 근사한 화분이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이 좋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쓰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끝에는 작은 꽃에는 딱 보석을 박아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사랑공방 가겠습니다. 18번이요. 이렇게 사랑공방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거 15,000원짜리입니다. 아주 예쁘죠? 색감이 참 예뻐졌어요.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아주 예쁘죠?
너무 이쁩니다, 진짜. 요거 15,000원짜리고요. 15,000원짜리 두개 하고, 요거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세개 하고 묶어서 요 6만 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 6만 원에 갈게요. 얘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8.5 보시면 되세요. 8.5.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는 한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 큰애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는 10cm 보시면 되네요. 10.5 정도 보시면 되네요. 10.5. 9cm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종이컵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퉁신하게 쏙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15,000원짜리 두 개, 10,000원짜리 세개 엮어서 요 6만 원을 가겠습니다. 아주 예뻐졌어요. 분들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000원짜리 갈게요. 19번입니다. 19번은 다섯 개를 이렇게 묶어서 요거 개당 10,000원씩입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 진짜 예뻐요.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잔잔한 꽃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주 색감들도 예쁘고 처음보다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화분이. 이거는 5종을 묶어서 5만 원 가겠습니다. 5개 5만 원 갈게요. 얘는 이렇게 놓으면은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 심어주기 넉넉하게, 넉넉한 사이즈세요. 다리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물구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예쁩니다. 네,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홍조분이고요. 홍조분이 지금 새로 나왔어요. 여기 새로 나왔는데 자그마하게 나와가지고 자그마하지만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빨간 여기 종이컵 들어가도 이런 사이즈입니다.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여기 5개 묶어서 6만 원을 가겠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죠?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세요. 10 조금 더 나옵니다.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5개를 묶어서 묶어먹는 게 좋습니다. 5개 묶어서 6만 원을 가겠습니다. 홍조분이었고요.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이거 먼저 보네요.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5종을 묶어서 요거는 35,000원에 갈게요. 5개를 묶겠습니다. 이런 꽃이고요. 이런 모양이 2개 들어갔고 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얘네들을. 얘 입구는 한11 보시면 되고요. 요 입구는 한10 보시면 되세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10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5개를 묶어서 35,000원에 가겠습니다. 5개 묶어 35,000원에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색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색감이세요. 5개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번 가겠습니다. 22번 입구가 이런 애들만 묶었어요. 요거 입구 10 보시면 되세요. 10 보시면 되시고, 똑같습니다. 사이즈는요. 같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5개 묶어서 35,000원에 가겠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과 빨간색이 2개 들어갔어요. 근데 꽃이 다릅니다. 꽃무늬가 달라요. 네, 가성비 진짜 좋죠? 그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이런 큼직한 애를 하나 섞었고요. 요거 창분이냐 창이나 뭐 공생을 시키기 좋은 큼직한 애를 하나 섞었습니다. 얘가 사이즈 한번 제가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재보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오냐면 한12 정도 나온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도 한12 가까이 10이 나오죠? 얘는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5 나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얘는 9cm 나오고요. 입구 9고 높이는 12, 15 나옵니다. 15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4개, 여기 목대인을 심어주기 좋아요. 4개 하고 저 큼직한 분을 하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죠? 제가 종이컵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쑥 들어가고요. 키를 한번 보시면 이런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는 또 오래간만에 수공방분 안 올려주신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공방분들 올립니다. 찾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얼른요. 24번 이렇게 3개씩 묶었습니다. 개당 2만 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저도 이거 이 화분 많이 쓰고 있는데 볼 때마다 예뻐요. 이 화분 볼 때마다 예쁩니다. 24번이고요.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2만 원씩이고 3개 묶어서 6만 원 가겠습니다. 높이 입구 10 보시면 되세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0.5 정도, 11 조금 못 나와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는 10 나옵니다. 24번이고요. 25번입니다. 25번에 1봉 2개 하고 이렇게 해바라기 하나 묶었어요. 25번이고요. 또
또 26번 가겠습니다. 요거 26번은 이렇게 또 앞치마죠? 꽃무늬가 있는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3개 묶어봤습니다. 26번입니다. 또 요거는 또 꽃을 묶었습니다. 꽃하고 나비를 묶었어요. 27번입니다. 27번이요. 3개 이렇게 6만원입니다. 전부 다. 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네, 장미꽃, 이렇게 장미꽃 하고요. 또 요런 꽃 하고요. 요것도 리본 이렇게 띠를 뚫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렇게 3개 묶어서 요것도 6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가성비 진짜 좋은 애죠. 얘는 꼭 화강암 돌 같은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요거는 개당 6,000원씩이고요. 5개를 묶어 3만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아서 뭐 거리를 내놓거나 뭐 아무 데나 쓰셔도 좋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한 8cm 보시면 되세요. 8cm에다가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둥근 분이요. 둥근 분은 이렇게 또 끝에다가 이렇게 샤링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 6개를 묶겠습니다. 요건 개당 5,000원씩이고요. 6개 묶어서 3만원에 갈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게 신상을 한번 올린 앞에 새로 들어온 공방분을 올리느라고 제가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렴한 애들 많이 올렸으니까요. 이쁜 애들 찜하셔가지고 행복한 대학생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성비 최고 애들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